뒷모습이 궁금하다. 대장 카메라가 받았다. 태권 부위의 부활인가? 아니다. 부활이라기엔 지나치게 고전적이다. 원조라면 또 몰라도 걸음이 급하다. 이분 뭐 하는 분일까? 몹시 궁금하다. 전세호밖에 안 들어. 요즘 전세호가 조금밖에 안 들었는데 전세호가 저 화면에 잘 안 나올 거란 말이야. 하얘서. 어? 그래도 찍을 거냐고. 아니 이분 방송밥 10년 이상 먹은 대장 카메라 앞에서 방송 화면까지 걱정해 주신다. 오지랖필까? 배려일까? 대장 카메라 100mm 갯벌의 강자 2번 카메라에게 바통을 넘긴다. 주인공은 죽지 않는 법 2번. 오늘 주인공은 너다. 할아버지 왜 멀리 나오세요? 멀리 나오세요. 딴 데는 아무것도 안 잡혀. 딴 데 안 잡혀요? 아, 사기야 사기. 가에서 찍어가는 거는 자꾸 보안과 집어다니고 찍는 거야. 방송 출연 경력 수십 회. 쫓아 너 힘들 죽는 줄 알았네. 리얼하게 찍어야지. 아 원래는 저 안이나 저쪽으로 가야 돼. 고랑. 예. 백고랑을 가야 되는데 거기를 가야 잡히지. 여기는 새우만 잡혀. 새우. 아 새우만 잡혀요? 근데 이제 당신이 재수가 좋으면은 네. 숭어를 잡을 수도 있어. 이번 카메라의 운에 오늘 감독님의 작품이 달렸다. 야 그럼 바로 잡아먹어야 되겠네요. 찍는 사람이 재수가 좋으면은 숭어도 잡을 수가 있어. 그런데 대개 새우요. 여기는 꼼꼼한 카메라 워킹 주문. 네. 이쪽에 서서 찍어야 돼. 왜냐면은 바람 이렇게 부니까 네. 내가 그물을 이렇게 돌리거든. 아. 그러니까 화면은 이쪽에서 잡아야 돼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 앞에서 찍지 말고 이제 이따 들어오면 들어오면. 네. 이번 카메라 말 잘 듣는다. 아, 너 저분 그전에 한번 찍었는데 네. 잡는 걸 못 찍었다고 네. 그물을 놨다 다시 일래 네. 아니 노모는 고기가 살았으니까 도망가지. 그 답답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 살았으니까 튀어나가잖아 살라고. 네. 다시 해주셨어요 그거? 다시 했는데 한 도만 있다 튀어나가고 네. 저기서 고랑에서 찍는데 저녁에 밤에 찍으니까 나이트 뿌리니까 이렇게 안 도망가더라고 이게. 아 방송 무용담에 좋은 감독 출연까지 하려니 영감님 등줄기에 땀이 흥건하다. 저는 그냥 아버님 그냥 원래 잡으시던 대로 네. 잡으시면 돼요. 그게 정상이요. 관찰 카메라 아닙니까? 갯벌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감독님의 작품도 서둘러야 한다. 금방금방 들어오네요. 직체 없이 100mm 태권 부위의 리얼 카메라 숭어 레디 고! 오! 큰 거 잡혔다! 잡았다! 오! 좀 큰 거 잡혔는데요? 어. 3마리나 잡았네? NG도 재촬영도 용납하지 않는 100mm 감독의 100% 리얼 카메라.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찍어야 리얼하잖아? 네, 오! 꽤 큰데요? 찍었어? 네, 찍었습니다. 어. 재수 있네. 야, 조금만 더 있으면 더 큰 것도 잡히겠는데요? 깐깐한 감독님과 말 잘 듣는 2번 카메라의 철떡궁합이 숭어를 건졌다. 이것도 우리 친구놈들 보고 나 텔레비 보면 옛날 온다 그러고 내 관장에 서울인데 그렇게 잡으면서 안 나온다고. 대박 일감 100mm 로케이션 태권 부위 숭어 감독님. 이번엔 장소를 옮겨 상영 시간 꼼꼼히 체크하신다. 카메라만 3대 건 거야? 4대 건 거야? 카메라 8대. 8대? 네. 아, 이거 다 못 찍어서 몇 분 동안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이 찍어? 저희 1시간이요. 네.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오로지 리얼만을 추구하는 관찰 카메라 24시간. 자리 옮기고 나서 공치는 감독님 상황 진실하게 보여드린다. 미션은 사이에 어디까지 왔다 나가네. 관찰된 바 없으니 죄송하지만 패스.
감독님 지시하에 이번엔 조금 더 멀리에서 관찰한다. 그물에 걸려든 숭어가 확실히 포착된다. 어느새 차오른 물이 다리를 휘감. 은밀히 바닷속 리얼 카메라 숭어도 아쉽지만 이제 촬영을 접어야 할 시간. 그러나 감독님의 지시는 끝나지 않는다. 안에 가서 찍을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거기가 더 찔린 거 같고. 아, 빨리 찍겠네요. 이번 카메라 마지막까지 성실히 임무 완료. 태어난 고향에서 늘 하던 방식으로 그저 취미삼아 고기를 잡고 영감님은 다시 집으로 향한다. 그런데 영웅 태권브이를 다 큰 꼬마가 졸졸 뒤따른다. 한치 거짓도 없는 100% 리얼 상황이다.